이번 무대는요, 여동생 같아서 친근하고 첫사람 같아서 설레이는 가수입니다. 처음은 인천이었지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수 요요미! 이 오빠 뭐야? 나오지 않는 어제 나왔던 그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?
약간 뭔가게 미디어 템포에 장르를 타지 않습니다. 유미 씨가 지금 노래 불러주니까 그 드라마의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.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된 수도 않았는데 상상 속에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유미 씨도 아무래도 그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. 제일 많죠. 제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이 위험하게 갑자기 끼어들기 그렇게 하시면 너무 무섭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좀 깜짝깜짝 놀래요.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데 대표님이 이제 화내시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대신 제가 화를 내요. 근데 우리 유미 씨가 화내면 더 귀여워할 것 같아요. 아이고 뭐야? 이러면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운행 중에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유미 씨가 또 귀여운 상큼하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. 안전운행 해주십니다. 당부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여러분 예 여러분 예 운전 조심하세요.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세요. 아 우리 유미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모두 다 정말 안전운행하시고 모두 다 감기 약올릴 겁니다. 이 오빠 뭐야 이어서 다음 준비된 곡을 보니까 네. 아, 또 오빠 이야기 나오네. 그러네요. 오빠 업그레이드인데. 네, 그래요. 다음 곡은? 오라버니로. 좋습니다. 우리 유유미의 오라버니 끝까지 주신 거랍니다. 이런 곡은 마치셔도 될까요? 수의 얼굴을
여러분들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? 네! 저 말투가 좀 웃기죠?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정말 어머님이 더 귀여워요. 정말 마지막 곡인데요. 마지막 곡도 여러분들 아실만한 곡 준비했는데 이은아 선배님의 방차라는 곡을